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인터넷 방송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전가하는 귀한 시간 되게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열두들의 기념비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의식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은 야, 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냐? 한국 역사를 배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역사든 이스라엘 역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4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열두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열두들의 기념비를 두 번이나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들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요단강 마른 땅처럼 걷는 요단강 가운데서 돌 열두 돌을 취해서 그 자리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 돌 열두 돌을 또 취해서 저들이 오늘 밤에 유숙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왜 돌을 열두 개를 취해서 세우게 하셨을까? 오늘 열두 개의 돌을 세우면 6절을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돌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흘지 잘 모르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버지 저 돌이 뭐예요? 어머니 저 돌이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을 것이다. 그럴 때에 너희들에게 주 해줄 대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두들의 기념비는 첫 번째로 영영한 기념비들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기념이란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것이 기념입니다. 8.15 광복절 기념, 3.1절 기념, 교회 설립 30주년 기념. 이렇게 기념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한 번 더 리뷰해서 생각나게 해서 지키는 것이 기념입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기념하나 이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들의 돌을 세워서 이것이 기념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기념하나 이거죠. 오늘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열두들의 기념비는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을 기념한다. 뿐만 아니라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마른 땅처럼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심을 기념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기념하는 것이죠? 오늘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기념하는데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두 번이나 이렇게 했을까?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어제 있었던 일도 깜빡깜빡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리막길은 막 그런 게 태반이야. 올라갈 때는 땀을 흘리고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그거 다 잊어버리고 브레이크만 잘 잡으면 돼 이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님 요즘 나도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무슨 땀? 식은 땀. 자꾸 생각이 안 나. 내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김정은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이 누구실까? 아, 생각이 안 나. 딱 들어오는데 보니까 김치수 목사님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깜빡깜빡거리셔서 제가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생각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 살아있는 나도 그런데 내 후세 후돈, 후손들이 나타났을 때에 또 아이들이 물을 거라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심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지요. 잊어버립니다. 정말 나는 요즘 보면서 이 한국 사태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 이야 격세지감을 느낀다. 저희들은 어릴 때 밥 두 끼 먹고 살았어요. 점심은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서 맡겨 나가지고 썰이를 해먹든 훔쳐먹든 그래 살았지. 요즘처럼 예? 라면이 얼마나 귀한 거였어요. 요즘 라면 거들 때도 안 봅니다. 왜? 건강이 안 좋다고. 진짜 우리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도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진짜 잘 모르죠. 그럴 때 우리가 뭐 옛날에 뭐 내가 밥 두 끼 먹고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랍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12들의 기념비를 남겨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에 한계가 있죠. 앞으로 5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몇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120년 산다 그러는데 50년 여기 있겠습니까? 다 떠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돕고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이 역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잘 도와줘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또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줍니까?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의 한계입니다. 뭐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남미 가서 있는데 우리 아들이 1월 달에 카톡이 왔어요. 엄마 아빠 내가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갔대. 그걸 왜? 했더만 아 갔더니 부정맥이래. 피가 막 뛰었다가 뛰었다. 야 너 뭐 도대체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기에 그러냐. 지금 어떠냐 했더니 지금 괜찮대. 그래서 달려오고 싶은데 달려올 수가 있어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공간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사랑한 자식이라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손들에게 아버지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롭다. 왜? 왕년에 야, 너가 아버지가 말이야 이래 능력이 있어가지고 집도 마련하고 말이야 미국 와서 이래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시간까지 왔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열심히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다윗이 임종을 할 때 솔로몬에게 이런 요구를 남겼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지금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인 내가 아들 목사인 우리 아들한테 아들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아이 목사님 아버님 내가 태어나볼 때부터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를 출입했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세상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 그 다윗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너도 체험하고 너도 잘 섬겨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이 무엇이냐? 그건 신앙밖에 없다. 신앙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열두들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열두들의 기념비는 그럼 뭐냐? 아이고 목사님 내일 아침에 내가 이스라엘 가는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막 당장에 내 요단강에 가서 그냥
12개 도로 돌을 치해 가지고 내가 미국 가져와서 우리 집 앞마당에 탁 세워 놓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오늘 12달 기념비는 육형무형의 12달 기념비입니다. 사람마다 내용과 모양이 다릅니다. 내가 이런 체험, 하나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 다 다르지요. 그게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12달의 기념비입니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남겨줄 12달의 기념비입니다. 작년에 우리 아마존에 단기 선교 왔던 교회 아이가 16살 먹었던 고등학교 아이인데 그 아마존 단기 선교하는 그 기간에 생일을 맞이했어요.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끝날 우리 다 모여서 케이크 사다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고 노래 불러주고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어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슐리 일어나봐라. 일어났어요. 야, 네가 말이야 앞으로 20년 후에 시집을 가서 아이들을 낳고 딸을 낳고 네가 딸 낳고 아들 낳고 있는 그 아이의 생일날 네가 해줄 말이 있어. 네? 이 엄마는 16살 생일을 단기 선교 가서 아마존에서 우리 팀원들이 나를 축하해 주었어. 나도 네가 이런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네가 말을 해야 된다. 그때 아멘 하고 앉더라고. 그것이 그 얘기는 잊을 수 없는 열두들의 기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체험을 하고 그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보시다시피 다 손자 다 보고 다 키워놓은 이 아이들은 뭐 우리의 새삼스레 어떻게 또 이렇게 뭐 교육을 시킵니까?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혈통의 자녀도 되지만은 복음으로 난 그죠? 복음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낳은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옆에 온 새로운 성도에게 또 내가 만나서 복음으로 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오면서 이런 체험을 했어. 나는 이것이 나에게 열두들의 기념비야. 이걸 나도 너희가 또 알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두들의 기념비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열두들의 기념비가 뭐냐. 우리 20절로부터 22절 한번 보실까요? 20절로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22절 말씀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라. 그런 의미에서 열두들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열두들의 기념비를 두 번 세웠습니다. 9절에 세웠고 20절에 세웠습니다. 제사장들이 섰던 그 요단강에 세웠고 안전지대라고 하는 길갈에 세웠습니다. 후일에 내 자손이 물을 말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후일에 너 자손들이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열두들의 기념뿐만 아니라 유월절 예식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로부터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내 자손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절기든지 어떤 기념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만들어주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라고 하는 이 말은 시간과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내 믿음을 확실하게 세우고 두 번째는 내 믿음을 개성해라 이 말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저 에미나이들만 예? 수령각하 뭐 명령만 하옵소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대를 위해 충성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역사에 보시면 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떨기나무 불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체험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보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걷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함께 하심을 알게 주었습니다. 15장에 보면 마라의 썬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주었습니다. 16장에 보시면 생수가 바위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환난과 고통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속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은 하고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앙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모가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걱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에게 기념비를 세우게 하셔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 번이나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에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이고 참 좀 보니까 허전하네. 뭐 하나 세워놓자. 그래 열두 돌의 기념비 세웠습니까? 아 그림 한 장 붙이자. 그래서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기념비나 모든 기념절기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냅니다. 텐트를 치면 아이들이 야 엄마 아빠 좋아 캠핑 가니까 너무 좋아 그래 따라 나옵니다. 하룻밤 딱 잡아놓고 아빠 샤워는 어디서 해야 되지? 야 이놈아 광야에서 무슨 샤워 시실이 있어? 그 견뎌? 아 불편해 하, 아빠 화장실 어디서 해야 되지? 야 화장실 어디서? 네 알아서 봐.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지내야 돼. 이틀 3일 지나면 아이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왜 아버지 이런 캠핑을 하세요?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셔. 그거를 교육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도를 딱 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보면 사해가 있는데 이 사해 마지막 위에 보시면 여기 마사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 마사드는 보시기 바랍니다.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마사드는 AD 70년경에 로마의 군병들이 실바 장군들을 위시해서 로마 군병들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약 한 천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피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마사드라고는 딱 요로 생겼습니다. 요에 우리 뭐 쉽게 이야기하면 개마고원처럼 딱 생겼는데 높이가 300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죠.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올라갈 방법이 없고 그 다음에 완전한 요새와 같은 것이라서 그 히브리어로 마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새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천여 명이 딱 올라서 버티는데 로마군 실바 장군이 아무리 해도 이건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그마치 3년, 약 3년을 기다리면서 항복을 기다렸는데 아무리도 안 내려오니까 옆에다 토성을 쌓습니다. 이만큼 높이로. 이거 높이로 토성이 이만큼 쌓아가지고 이제 내일 아침에 다 사다리를 놓고 로마 군병들이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시체만 쫙 내렸는데. 이야,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저 구석진도 곳에 아이 다섯 명하고 여자 두 명이, 둘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붙들어 놓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된 일이냐니까. 어제 밤에 대제사장이 우리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치욕스럽게 로마의 말발굽에 밟힐 수가 있느냐. 자살을 하자. 야, 자살은 유대법으로는 금해져 있는데 어떻게 자살을 했냐니까. 그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가족들을 남자가 다 죽이고 한 곳에 또 남자들이 모여가 제비를 뽑아서 제비 뽑은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찔러 죽이고 서로 죽이고 다 죽었대. 그래서 그 실바 장군이 완전히 기함을 하고 그 아이 다섯 명하고 여자 둘은 살려주었다는 역사,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이 마사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국방부 장관을 했던 그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민 개병제입니다. 모두가 다 군대를 가야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군대를 가지. 군대 가서 열심히 훈련받고 마지막에 어디서 계급장을 다냐. 이 마사들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계급장을 달면서 절대로 이런 치욕적인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 끝까지 항전해서 우리가 승리하자. 그러면 계급장을 단다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당했던 그 쓰디선 그 역사를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서 우리가 절대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곳이 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 뭐 아랍연합군이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쳐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신앙의 어떤 그 간증거리, 그 열두들의 기념비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었는데 9월 21일 날 지난 9월 20일 날 결혼식을 했습니다. 저는 뭐 설교할 때마다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에 아들 둘이 있지만 아들이 커서 무엇이 되느냐. 아무거나 다 돼도 좋아. 그런데 난 두 가지만 딱 돼야 된다고 생각해. 첫째는 목사가 되든지 또 한 가지는 목사를 돕는 사람이 되든지 두 가지밖에 없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한 놈이 목사가 돼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개성이어야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 이웃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예수를 안 믿어. 여러분,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더니 친구가 김 목사 여기에 말이야 맛있는 음식점에 한번 가보자고 그랬어. 뭘 먹는데 이게 아구찜 먹으러 간대. 아구찜 좋아하니까 가지 뭐. 한식을 가더라고. 막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긴 맛있기는 맛있어. 무슨 점심 한 끼 먹으려고 한 시간씩 차를 타고 먹냐. 나 그러면 생각하기를 이 좋은 아구찜 하나도 소개하려고 한 시간씩 데리고 가는데 천당을 이야기하는데도 한 시간도 안 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계승하고 신앙을 전하는 일에는 우리가 뭐 연령에 차별이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두들의 기념비 우리 혈통에게만 아닌 내 이웃에게도 이 열두들의 기념비를 세워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굽이굽이 몰아치는 그 삶의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두들의 기념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에게만 간직되어지는 열두들의 기념비가 아니라 내 이웃에게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두들의 기념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의 그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